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킴입니다. 오늘은 97번과 98번 지문 살펴보겠습니다. since로 시작하네요. since는 뭐뭐 이후로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뭐 때문에라는 뜻이 있죠. 예, 여기에서는 뭐뭐 때문에로 쓰였어요. 뭐뭐 이후로로 쓰일 때는 주절에 보시면은 완료 시제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대체로 뭐뭐 때문에예요. 자,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죠. 뭐가 되었어요? such 어형 명이죠. 어순이. so랑 such는 구분해야겠죠? so형 어 명이고, 그리고 such는 such 어형 명이죠. 예, 요 어순 알아두세요. 얘는 부사고, 얘는 형용사예요. 부사니까 뒤에 바로 형용사가 오고, 형용사니까 바로 뒤에 관사가 붙은 명사가 오는 겁니다. 아무튼 이 위로 다시 올라가셔서 세상이 되었어요.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단위, 즉 하나의 단위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여러 개로 나누어진 그런 어떤 곳이 아니라 하나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단위가 된 거예요. 하나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할 수가 없죠. 뭐를 희망할 수가 없어요? 갓길, 즉 진정한 세계의 평화를 갖는 것을 희망할 수 없어요. 그쵸? 예. 근데 뒤에 조건이 붙죠? 어떠한 조건이라면? unless는 if not이랑 같은 뜻이죠. 만약 뭐뭐하지 않는다면, 즉 평화가 없다면. 그리고 특정한 정도의, 어느 정도의 안정이죠. stability, 안정. 그리고 번영. 어디에서? 아시아에서. 또한. 그러니까 세계가 하나의 단위이기 때문에 서구 문명권만 잘 살고 아시아는 평화도 없고, 그쵸? 안정도 없고, 다못 사는 나라들만 있게 된다면, 그쵸? 그러면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 세계 평화는 있을 수가 없단 얘기죠. 그쵸? 그래서 이 조건입니다. 만약에 평화가 없다면, 그리고 특정한 어느 정도의 안정성과 번영이 아시아에 없다면, 진정한 세계 평화를 갖는 것을 희망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렇단 얘기죠? 세상이 어떻기 때문에? 바로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는 하나의 단위이기 때문이죠. 자, 이것은 가장 분명한 이유입니다. 어떤 이유예요? why 이하가 꾸며주죠. reason 다음에는 why를 쓰죠. 바로 우리가 아시아를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죠. abandon, 버리다, 포기하다. 버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레이 법이죠. should continue to try to help it. 그러니까 계속해서 노력해야 하는 거죠. try to니까. 돕기를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뭐를? 바로 그 아시아를이죠. 이게 아시아. 아시아가 뭐 하는 것을? have 목적어 동사 원형이죠. 예, 바로 발전하는 것을. 그죠? 발전하는 것을 돕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야만 하는 아주 분명한 이유이다라는 거죠. in a healthy way. 그죠? 여기 점 찍어야 되는데 점이 빠졌네요. 바로 건강한 방식으로. 계속 보시면은 아시아에서 나는 믿습니다. 바로 그 흐름이에요. 타이드. 그죠? 흐름. 또는 물결, 파도 이런 뜻인데 흐름 정도로 여기서는 보면 될것 같습니다. 흐름, 역사의 흐름이 are with us, 우리와 함께 있대요. 이때 이 우리는 아마도 서구 문명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이 서구 문명과 함께 있다는 얘기는 서구 문명 편이라는 얘기죠. 역사의 흐름이. 자, 그리고 우리의 노력은 should be 뭐뭐 이어야만 하는데 나레이 법이에요. 또뭐 이지 말아야 해요. 첫 번째로 그것들과 싸우는 것이 되면 안 돼요. 여기서 그것들은 뭐예요? 흐름이죠, 흐름. 그죠? 지금 복수로 되어 있는 거는 이 타이드스밖에 없으니까. 자, 그 흐름과 이 싸우고 역행하는 것이 되면 안 되고, 뭐가 돼야 돼요? 그 흐름을 도와주는 거죠. 예. 그 흐름이 뭐 하도록 도와주는 거야? help 목적어 to 부정사인데, 이 to는 생략이 가능하죠. 더욱더 자유롭게 흐르도록 그 흐름을 도와주는 거죠.
되셨죠? 예. 그래서 아시아에서 나는 믿습니다. 역사의 흐름이 우리와 함께 있고 그리고 우리의 노력은 그 흐름과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흐름이 더욱더 자유롭게 흘러가도록 돕는 것이어야만 한다. 그래서 결국 이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세계의 안정과 어떤 평화를 위해서는 그 아시아를 돕는, 그렇죠? 그러한 것이 수반되어져야 되고 그 아시아를 돕는 것은 어떤 하나의 역사의 흐름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참 근데 이 글이 옛날 글이어서 그렇죠. 지금 아시아를 그렇게 못 사는 나라라고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그죠? 아프리카나 이런 데면 몰라도. 예, 아무튼 예, 그래도 교훈적인 글이었습니다. 우리 98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98번은 바나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나나. 예. 그래도 재밌더라고요, 글이. 한번 또 읽어 보겠습니다. 자, I am convinced 되시죠? 자, be convinced 됐은 그냥 뭐뭐을 확신하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돼요. 뭐뭐을 확신하다. 원래 convince 같은 경우는 밑에 보시면은 convince 다음에 사람이 나오고 of 하고서 이 확신시킬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을 A라고 한다면 A, O, B 이렇게 쓰는데 of B 대신에 이렇게 대절이 나올 수도 있죠. 대절이. 근데 얘가 수동태가 되면은 얘가 앞으로 가겠죠. 예, 그러면은 사람이 앞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be convinced of be가 오던가 아니면 대절이 옵니다. 그래서 이때는 위에서 이때는 확신시키다예요. 사람에게 be를 확신시키다. 대절을 확신시키다인데 수동태가 되니까 확신시킴 당하는 사람이 앞으로 가게 돼서 확신하다가 돼요. 이 사람이 be를 확신하다. 대절을 확신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be convinced that은 수거처럼 대절을 확신하다 정도로 여러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확신합니다. 바나나가, 그죠? 바나나가 OA2B죠. OA2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그죠? 2가 여기 있는데 지금 이게 또 not A but B로 확장이 돼 있죠. 예. 여러분 OA2B가 무슨 뜻입니까? A를 B에다가 빚지다의 뜻도 있지만은 A의 이유가 바로 B다. 그러니까 B 덕분이다의 뜻이 있어요. 예, 나의 성공은 내 덕이다 할 때 나는 I owe my success to you 하게 되면 나의 성공은 네 덕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뭐 덕분이다가 날 것 같아요. 바나나는 그 인기죠. 우리들 사이에서의 그 인기는 뭐가 아니라 뭐 덕분이다. 어떤 좋은 특징들 또는 질들, 그 바나나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좋은 그런 어떤 특징들 때문이 아니라 특정한 나쁜 그 어떤 특징들 때문이다. 우리 사회인, 우리 스스로 안에 있는. 되셨죠? 예. 그러니까 바나나가 인기 있는 이유는 바나나 때문이 아니라 그 바나나를 다루는 그 사람들, 그죠?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이 잘못된 자질들, 예. 그것 때문에 바나나가 인기 있다라고, 예. 그렇게 이 저자가 확신하는 겁니다. 자, 이때 이슨 바나나겠죠? 그 바나나는 가장 게으른 사람들의 과일이에요. 전 세계에서 자연이 플랜트 심죠. 바나나를 아주 풍부하게 심습니다. 어디에다가 those parts 어떤 지역들이죠. 부분들이죠. 어떤 부분? 지구의 여러 부분들에다가 바나나를 풍부하게 심어요. 그런데 그 지구의 여러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에요? 바로 불가능한 부분이죠. 뭐하기가 not to be lazy예요. 게으르게 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죠. 자, 그리고 만약에 너가 보게 된다면 누군가가 먹는 것을, 그죠? 지각동사죠, 쓰이는. 그래서 목적어가 이 ing 하는 것을 보는 거죠. 바나나를 먹는 것을, 누군가가 바나나를 먹는 것을 보게 된다면 어디에서? 이 English 테이블이 뭐예요? 영국인의 식탁이 되겠죠. 그렇게 본다면 자, 너는 일반적으로
Be sure that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is one of the laziest persons in the company. 여기도 점 찍어야 되는데 그가 바로 가장 게으른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다. 그죠? In the company 하게 되면은 company가 회사가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영국인의 식탁에서 바나나를 먹는 것을 보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장 게으른 사람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바나나를 먹죠. 그쵸? 또 나레이버비죠? 예. 바나나를 먹는데 뭐뭐 때문이 아니라 뭐뭐 때문에 먹는 거죠. 즉, 우리가 좋아하기 때문에 바나나를. 그래서 먹는 게 아니라 그 바나나가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줘요? Less trouble. 덜 힘들게 해준다는 얘기죠. 그죠? 뭐보다? 어떤 다른 과일들보다. 그래서 누군가는 has to peel an apple. 또는 a pear이죠. pear. 이게 배예요. 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과를 까먹잖아요. 그죠? 이게 껍질을 벗기다 했듯이죠. 필이. 그리고 배도 껍질을 벗기죠. 조심스럽게. 하지만 바나나는 어때요? 거의 그냥 자기 스스로가 껍질이 벗겨지죠. 그러니까 이제 바나나가 껍질 벗기기가 쉬우니까 게으른 사람들이 그 바나나를 좋아한다 뭐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예, 저는 이렇게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어요. 바나나를 저는 원래 좋아하지도 않고 이 바나나가 저절로 껍질이 벗기기 때문에 게으른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생각을 이 글을 읽으면서 처음 해봤습니다. 예, 아무튼 뭐 웃긴 글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또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99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